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. 근데 면역력을 올리는 식재료가 있다는 얘기죠, 이 안에 지금? 네, 있습니다. 이 안에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겨울철 보약이 들어있습니다. 어, 뭔가 네. 대단할 게 막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빨리 열어볼까요? 크게 외칩니다. 엄지의 재화! 왜? 양파랑 마늘? 아, 이거는 뭐 우리가 늘 먹는 거잖아요. 이게 대상포진에 도움이 된다고요? 네,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요, 마늘이 왜 항균작용 있다는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. 네. 그뿐만이 아니라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기 때문에 질병을 좀 치료하고 예방하고 면역력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양파는요, 양파도 많이들 좋아하시죠? 그런데 항알레르기 기능과 또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항산화 성분, 퀘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.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이 두 가지의 궁합이 아주 좋은데 왜 우리가 마늘 먹게 되면은 좀 뱃속이 훈훈한 느낌 네. 그런 거 받아보셨죠? 네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자양강장을 하면서도 이 우리 속과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안에서 올려주는 게 마늘이고 또 양파는 먹으면은 약간 땀이 나면서 호흡이 열리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양파는 우리 몸의 바깥쪽에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안팎으로 면역력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. 네.